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내가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많은 분들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사야서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고 제가 직접 동영상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은 이쪽이 좀 하얀 걸 이렇게 볼 거예요. 저기 지금 햇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데스크에 한 4분의 1 중에 햇빛이 들어오고 이 나머지는 좀 해가 없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때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찍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사야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많은 개인적으로 위로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49장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51장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52장 이게 정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생기기 한 15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발버둥 치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9장부터 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런 말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49장은 메시아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특별히 메시아가 전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51장,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이제 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안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동시에 시간을 부흥 뛰어넘어서 재림의 때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이교도 민족들 이런 공격을 받으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민족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시간 더 지나면 이제 53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53장은 메시아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가 무덤에 매장이 되는 것,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로 인해서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메시아로 인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5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0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와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전적으로 순종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관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특별히 이 뒷부분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위로의 말씀 이게 이제 너무 진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감각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바빌론 포로 생활하며 자포자기한 가운데 이제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깨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 및 권고의 말씀이 23절에 걸쳐 이제 들어있습니다. 여기 51장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강하게 또 진하게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1장은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이제 8절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직접 일어나서 너희를 바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 17절에서 23절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감각 상태, 잠자는 상태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 포로들에게 깨어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권고해 주신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찾는 자들이 그 전장에 50장에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흑암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지금 51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자, 반석과 구덩이가 왜 나오느냐.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불어나게 하였느니라.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것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발견이 될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가 그때 나이가 이제 90세였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여기 나오는 반석, 바위 덩어리,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이 쪼개져서 나온 그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질러서 그냥 굳어버린 아브라함, 또 사라는 지금 나이가 이제 89세, 90세가 됐으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로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의를 따르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과 한번 사라를 봐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같고 그 바위 덩어리를 캐는 저 구덩이 같은 그런 그 두 존재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 온 민족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1절 2절에 요약을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이제 증언이 되어 있는데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사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바위 덩어리가 나온 그런 구덩이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별들처럼 되고 바다에 모래처럼 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데 그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 바위 덩어리, 그 다음에 구덩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온 민족, 열두 지파, 이 모든 민족을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것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만들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사막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치리하면서 온 세상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노래 소리가 퍼져나오는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너희 모두를 만들어낸 것 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6절은 너희의 과거를 이제 봤는데 앞으로 내가 이룰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앞날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민족아, 내 민족아. 이게 내 백성, 내 민족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유대인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법이 내게서 나가며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는 1차적으로 역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법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공포되는 것,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이런 내용.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간다. 많은 백성들, 이교도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왜 그러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굳게 세워진다 이런 것들을 민족들이 아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게 되고 5절에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으므로, 여기 나가는 구원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팔들이, 팔은 영어로 arm 이렇게 돼 있는데 ARM, arm은 여러분 영어 단어를 가서 보면 무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들이 내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섬들, 민족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이 될 때 이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해 눈을 들고 아래에 있는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낡아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의 판단의 공의, 그 다음에 5절에 나온 내 의와 내 구원, 특별히 6절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그 구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와서 이루게 될 이와 같은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 우리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인들도 영원하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이제 맨 끝에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이미 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받고 부활이 이제 됐어요. 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기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이제 이삭 죽기 형태의 부활 형태로 7년 환란기 끝에 이제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영존한 치욕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영원토록 빛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의인이 되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할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7절에서 이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과거를 봤고 또 미래를 봤는데 이제 너희 내부를 한번 봐라. 너희 속 중심을 한번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고, 좀이 옷을 먹잖아요. 그러면 옷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내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의와 내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이 유다 사람들을 바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9절에서 11절은 유다, 베냐민, 아니면 이제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에 옛 세대들 시대에 하신 것 같이 깨소서. 주께서는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주께서는 바다 곧 깊음에,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이건 지금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음들을 길로 만드사 속량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수고하고 정말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량해내셨잖아요. 그 속량해낸 그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이제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시온으로 가고 시온으로 오고 영전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애곡이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43장 이사야에서 49장도 참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읽은 것처럼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하신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 11절 말씀이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라합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창녀 라합이 아닙니다. 이집트나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강력한 자다 이런 이름으로서의 라합이에요. 그래서 시편 87편 4절, 이사야 30장 7절, 여기 있는 51장 9절 이런 데 나오는 라합은 이집트나 아니면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으면 되고 거기 가면 그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가 7년 환란기 끝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갱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 내용도 이미 이사야에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27장 1절에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 그래서 무적행 속에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천년 동안 가두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는 계시록 12장 9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탈출할 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에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어야만 할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참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정말 거짓으로 비방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쳐넣는다 해도 또 정말 이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한 자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네, 주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작은 존재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면 사람이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 일이 생기기 15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또 13절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꼭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 우주공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죠. 그냥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고 내가 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같이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면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압제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굳건히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는 반드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나는 홍해를 가른 그런 존재다.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이 도망 나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잠잠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고 이 지팡이를 이거 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나는 군대들의 주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내 군대인데, 그 군대들을 통치하고 지휘하고 이끄는 그 사령관이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면 내 손 그늘 속에 너를 덮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에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며느라. 얼마나 귀중해요. 정말 너무 귀중한 말씀이 여기 5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할 때 여기 있는 그 5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17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에.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든 그 잔에 찌꺼기들을 마시게 그것들을 짜내어 내가 이제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어디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에는 사실 사람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도와줄 그런 자가 없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도 힘을 써서 사람의 힘으로 유다, 이스라엘을 바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그런 존재가 없다. 자, 19절에는 두 종류의 재앙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황폐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겠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네 개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황폐함과 파멸은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와 같은 재앙으로 생각하고, 기근과 칼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혹은 기근과 칼, 이게 황폐함과 파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러한 재앙이 유다에게 이제 임하게 되니까 내 아들들이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에 어귀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주의 경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이 가득하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절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23절에 내 주, 그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경노의 잔에 찌꺼기들을 이제 이후로 내 손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누가 마시냐, 대신 너를 괴롭히는 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잔을 마시도록 내가 그들에게 그 잔을 주겠다. 이들이 예전에 내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그럼 내가 우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대신에 엎드려서 이와 같은 잔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은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 정말 깜깜한 가운데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어요. 절망만 있어요. 낙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하면서 51장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정치적인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아주 불안합니다. 정말 종북, 그 다음에 친중,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세뇌가 돼서 말 그대로 뇌가 없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좌경화가 돼 있고 옳고 그른 걸 몰라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동성애를 하고 이런 걸 거의 지금 대법원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데 이거를 부부로 인정해서 의료보험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러고 지금 이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돈 나눠주고 평등하게 모든 걸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동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시대 전에 문재인 시대 5년을 거쳤어요. 사회주의, 경제가 아주 폭망했습니다. 그때 만들어놓은 탈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이 탈원전을 지금 극복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기술이 가장 좋은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문재인 시대에 망쳐놓은 이 탈원전 이걸로 다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규제하죠. 공유화하죠. 국경을 개방하죠. 그렇죠. 군대의 기강이 다 무너져 내렸죠. 우리 아이들 교육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런 걸 바라보면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봐라. 바위덩어리, 돌덩어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1948년 5월에 저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갔잖아요. 저 땅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한 10억이고 되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하며 그렇죠. 그들을 오히려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인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누구이기에 죽어야만 할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여호와 하나님, 너를 만든 자 바로 그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기억을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나마 철저하게 자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특별히 요새 이스라엘, 이란, 그렇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요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말씀 굳게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내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